그렇게 춥더니 이제 3월이 왔습니다. 봄이에요, 봄. 여러분들 요새 분갈이들 많이 하시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이벤트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육이와 잘 어울리는 정품 토업은 찾으셨다면 문자 주세요. 녹기란입니다. 녹기란, 드디어 녹기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꽃대를 다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요 꽃이 만개를 하게 되면 한달 넘게 여러분께 아주 진한 개구리색 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요 녹기란의 장점은 해가 그리 많지 않은 곳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이꽃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키우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풍성하게도 아니면 이렇게 작품처럼 늘어지게도 키우실 수 있는 아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아주 큰 화분에다가 많이 심어놓은 모습 제 로망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 그런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식을 해놓은 게 저희 지금 농장에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올망올망한 애가 있고 이렇게 수영이 늘어진 아이가 있어요. 이런 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혹시 정말 나는 나 늘어진 게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보내드리고 없을 때는 이렇게 똘망똘망한 아이들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상당히 직경이 한 15cm, 7cm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요. 굉장히 사이즈 좋고 이꽂이 잘 되는 녹기란. 데려다가 꽃 구경하세요. 녹기란이었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어머, 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론 요 아이 자연군생이고요. 라즈베리 아이스는 자연군생이 참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더 크게도 키우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요대로 굳히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직경이 한 15cm 정도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커가지고, 예, 팔을 쭉 뻗어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너왜 이렇게 못생겼니?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 아주 풍성해요. 색도 이렇게 잘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직경 한 20cm 되는 납작한 화분이 있다면 요 라즈베리 한번 키워보세요. 라즈베리 아이스였습니다. 아프리카 식물 소개시켜드릴게요. 오소나 투카타 페러리입니다. 오소나 투카타 페러리. 어머 뭐야, 저거 뭐 꽃도 없는데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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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나요? 보실까요? 예, 이렇게 8월 한달 빼놓고 노란 꽃이 계속 펴집니다. 노란 꽃이 이렇게 1년 내 8월 한달 빼고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와서 집에서 꽃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 단점은요, 이렇게 하엽이 생겨가지고 부지런을 좀 떠셔야 되는데, 어머 저는 게을렀나 봐요. 이렇게 하엽 아직 정리 못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하늘하늘하게 야생화처럼 1년 12달 중에 8월 제외하고 이렇게 꽃이 펴집니다. 오소나 투카타는 키우실 때 주의할 점은요, 8월 한 달만 물을 단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보시면 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굵습니다. 엄청나게 아래 대가 엄청나게 굵기 때문에 다 이런 아이들만 보내드리고요. 뭐 어른 팔뚝은 아니고 엄지 발톱보다도 더 굵어요. 네,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아이들로 선별하고요. 아, 그러면 키도 궁금하시죠? 키는 30cm 정도 됩니다. 넘는 애가 있고 30 전후. 네, 그 정도 되는 아주 키가 큰 아이 오소나 투카타 페러리였습니다. 노리끼리 아니고 살구색으로 이렇게 물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가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삼두 군생으로 보내드리는데 어느 거는 한 7cm, 어느 거는 10cm 이래요. 랜덤 보내드려요. 하지만 삼두 군생은 보내드린다는 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온슬로우 군생이었습니다.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이 어떻게 이렇게 올망졸망 있을 수 있을까요?
눈치채셨나요? 네, 자연군생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나오질 않고 키가 쭉 크면서 옆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적심군생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적심자국까지 심어주시면 키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울복랑금이었습니다. 버클리입니다. 버클리. 생긴 게 이렇다고 해서요. 좀 망설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아이도 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댁에서도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꽃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 꽃대 올라올 아이들만 보내드려요. 꽃을 진 아이는 안 보내드립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자구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꽃대가 다 올라오고요. 이 아이는 한여름에 아주 푹푹 찌른 삼복더위 때 물을 피해 주시면 자구도 많이 내어주면서 아주 크게 잘 성장을 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 해가 좀 부족하다 하지만 아주 향기로운 꽃을 꽃향기를 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버클리 망설임 없이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버클리였습니다. 빨간 색깔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롱기시마 레드입니다. 레드 롱기시마, 뭐 벨베라, 뭐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롱기시마니까 롱기시마 레드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커바떼자 여기 지금 여기 좀 얼굴이 좀 큰 애가 있는데 얼굴이 한 5cm 요 정도밖에 크질 않아요. 아주 크게 얼굴이 뭐 내가 키우는 거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막 10cm 아주 대부분으로도 크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아이 특성이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왕이면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야 더 풍성하고 예뻐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5두 이상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대잇이 큽니다. 목지라가 되면서 크는 아이고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목대잇이 그리고 로제트는 한 직경 5cm 정도까지 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두수는 5두 약속드리지만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7.5cm 포트인데요. 보시면 딱 눈치채셨죠. 하지만 아주 건강한 아이니까 용기 내서 한번 데려다 키워보세요. 롱기시마 레드였습니다. 엘샤가 왔습니다. 엘샤 빨강이 아주 매력적인 엘샤입니다. 아우 지금 따글따글 굳어져 갖고요. 새빨갛습니다. 새빨개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이것도 엘샤도 5도 이상 보내드릴게요. 5도 이상 보내드리는데 여러분이 혹시 좀 키우고 싶다 하시면 그 좀 소생토에다 좀 키우시는 흙 소생토에다 심어 놓으시면 로제트가 좀 더 커져요. 그리고 자구도 더 나오고 이렇게 키우다가 다시 굳히시면 이런 또 모양의 엘샤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키우시냐에 따라서 크게 또는 이렇게 작게 앙증맞게 보실 수 있는 엘샤였습니다. 요게 뭘까요? 네,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가 전에는 굉장히 고가였죠. 근데 이렇게 보시기에 따라서 뭐 저게 뭐야 돌덩이야. 그리고 또 겨울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제 얼었어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정도로 투명하고 맑습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예쁘게 또 꽃도 피어주는 그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 보시면 작은 아이는 직경이 2cm가 약간 안 돼요. 그리고 큰 아이들은 거의 한 3cm가 되는 그렇게 아주 사이즈가 좋은 아이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에 마호가니 비싸서 망설이셨다면 데려다가 하나씩 커가는 모습 보면서 키워보세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마호가니였습니다. 수영금입니다. 수영금은 이렇게 외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5.5cm 종자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개를 합식해서 또 키우실 수가 있고요.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군생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베란다에서 키우신다고 해서 건달토로 키우시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구 내어주는 거는 조금 포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시키는 그 적절한 다육이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생토로 이제 심으셔가지고 자구도 받으시고 목질화되게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흙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금이었습니다. (5.5cm를) 꽉 채우고 있는 엔젤리나입니다. 엔젤리나 역시도요. 여러 개를 이렇게 합식해서 보시는 방법도 아주 좋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이제 살이 올라 있고요.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인데요. 하나가 외롭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합식해서 보시고, 아니고 나는 콩분에다가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씩 심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엔젤리나였습니다. 애플캔디입니다. 아우, 색감도 너무 예쁜 것이 입장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5.5cm 보트를 꽉 차고 있고요. 이도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요, 이렇게 납작하게 지금 붙어 있는데, 바닥에 붙어 있는데, 계속 요 상태로 해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큽니다. 목질화가 되면서 크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아이를 너무 입구가 넓은 그런 화분보다는 좀 좁은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이 아이의 그 매력을 발산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캔디였습니다. 이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핑크 플로라입니다. 어휴, 이렇게 핑크색을 띠고 있어요. 이 아이가요. 여러분이 키우시기에 따라서 아주 크게도, 로제트를 크게도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요 아이는 키로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번져요. 옆으로 번져서 제가 봤더니요, 요렇게 봤더니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군생이 지금은 이두를 제가 보내드리지만 더 자구를 받아서 군생으로 이렇게 풍성한 모습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합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핑크 플로라였습니다. 아우, 작년에 2023년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오배사를 중국 사람들이라서 다 쓸어갔어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아이를 그렇게 다 데려갔는지 좀 그렇습니다. 거의 한국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씨를 말리려고 그 정도로.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요, 저희 여기 농장에 간판도 없어요. 그리고 10월달에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도 와서 찾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거를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좀 작은 아이들 데려다 키워볼까 하고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도 이 오배사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하고 한번 느껴보시라고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오배사는요, 해가 그리 많지 않은 곳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안방에다 키우시라는 건 아닙니다. 베란다에 일조량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요. 얘네들이 암놈 순놈이 있대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노랗게 꽃대가 올라오는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뭐가 또 맺히기도 해요. 굉장히 독특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어서 다 싹 쓸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배사였습니다. 아우, 색깔 어떤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프리마돈나 금입니다. 프리마돈나. 예, 이름이 프리마돈나고요. 이 아이들은 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두짜리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기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2두짜리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마돈나 금이었습니다. 사이즈는요. 아, 사이즈 말씀드려야지. 사이즈는 로제트는 한 12cm 정도가 되고요. 키는 한 13cm 정도 되는 목대가 있는 프리마돈나, 이렇게 목대가 돼 있는 프리마돈나 금입니다. 프리마돈나 금이었습니다.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가격이 이렇게 착해진 아리엘입니다. 아우, 지금 요거는요, 모종포트에 있어요. 모종포트에 산 직경이 한 5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를 크게 키우시고 싶으시면 여러분께서 크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키우셔서 아주 탐스러운 모습 보여주는 아리엘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아리엘이었습니다. 피치스앤크림입니다. 피치스앤크림. 아우,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물량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께 제가 최 5두를 보내드립니다. 5두로 해서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께서는 요 아이를 데려다가 더 두수를 많이 보고 싶, 많이 보시면서 풍성한 아이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적심 자국이 있고요.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심어주셔야, 거기까지 심어주셔야, 거기서 또 자구를 내어주어서 아주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런 모습 보여드리는데, 또 알아두셔야 할 거는 피치스앤크림은요, 물을 너무 안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좀 많이 충분히 주셔야 아주 예쁜 로제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린답니다. 하엽 정리는 못해드려요. 죄송합니다. 피치스앤크림이었습니다. 슈가 베이비입니다. 슈가 베이비. 아우, 베이비, 베이비. 아니, 요 아이 왜 베이비 했나 했더니 자구를 이렇게 잘 내어주네요. 자구를 잘 내어주고, 오렌지 빛감이에요. 오렌지 빛감으로 진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목대이식 크는 아이가 아니라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납작한 화분 있으면 요 가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오렌지 빛감이 아주 매력적인 슈가 베이비였습니다. 아우, 정신없죠.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두수가 엄청나요. 자연군생이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큽니다. 이런 식으로 크고 지금 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모양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께 가능하면 두수가 많은 아이들을 보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최하 지금 제가 보니까 4두 이상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저렇게 쑥 나온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요렇게, 뭐라 할까, 작은 화분에다가 그냥 심어 놓으시잖아요? 그럼 그냥 요 상태로 붙어 있어요. 근데 조금 내가 좀 키를 키워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 모양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큰 화분에다가 그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자라고사 엣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 뭘까요? 지금 다 붙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이 아이가 빨갛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 빨갛게 물이 든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만드신 농장 사장님께서 빨갛게 물이 듭니다. 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를 뽑아보면,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자꾸 나와요. 나와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좀 넓은 화분에다 식재하셔서 그냥 하시면 계속 옆으로 번져서 아주 크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주 많아서 보기 싫지 않은 그런 모양, 잔디밭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직 물이 들지 않지만 물 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또 성장해서 키우시는 과정 보실 수 있는 별구름이었습니다. 불카누스입니다. 불카누스. 아우, 불이 난 것 같아요. 입장이 이렇게 새빨갛게 다 변합니다. 아주 새빨개지는 불카누스인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나무처럼 커요. 나중에 나무처럼 커서 그냥 요 상태로 보시는 것도 예쁘겠지만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심을 한번 시도를 하셔갖고 군생으로 하시면 정말 진짜 환상적인 그런 아이를 키우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로제트는 한 10cm 전후 됩니다. 어떤 거는 10cm가 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불카누스 적심히 한번 도전해보세요. 불카누스였습니다. 아우,
산딸기 재입고 됐습니다. 산딸기 품절돼서 여러분께 많이 못 보내드렸었는데 다시 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보라색인데 왜 산딸기라고 했을까 했는데 이 가운데가 이렇게 빨갛게 바뀐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빨갛게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아 얘를 산딸기라고 이름을 적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5.5cm 포트를 가득 안 채웠죠. 그러면 한 4cm 정도 될까요? 네, 아주 크지 않은 산딸기였습니다. 여러분 당선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아이 당선입니다. 당선이고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직경이 한 12cm, 13cm 되는데 얼굴이 이제 떠물떠물 해가지고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꽃을 많이, 꽃대를 많이 올려줘서 꽃을 많이 핀다는 거겠죠. 꽃이 폈다. 졌다를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여러분께 꽃 구경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도 그렇게 해가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당선이었습니다. 브레비 폴리아입니다. 브레비 폴리아. 아우, 이거 어제 보기 봤는데 이름은 모르셨나요? 네네. 브레비 폴리아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렇게 나무가 됐어요. 이 아이는요. 한 5년? 6년? 요렇게 키워야지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달달달 달궈져 있고, 밑에는 완전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어떻게 이제 크게 튼튼하게 더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그 정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비 폴리아였습니다. 사이즈는요, 키는 한 12cm가 넘습니다. 넘고, 지금 직경은, 직경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고요. 다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브레비 폴리아. 데려다가, 꼭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꽃도 보시고요. 브레비 폴리아였습니다. 소방차 오게 생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새빨갈까요? 파이어 렌시아입니다. 아우, 이름도 딱 맞지 않습니까? 파이어 렌시아. 뭐,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요, 옆으로 번식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자구를 잘 내어주는 아주 착한 아이이고요. 성장하면서는 색깔이 조금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지만 이렇게 붉은색을 내어준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습니다. 포트가 이제 작은데도 제가 가까이 되면 엄청 커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 보면 또 작게 보이기도 하죠. 파이어 렌시아였습니다. 아르제입니다. 아르제가 상당히 풍성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래돼서 지금 노란 빛감을 보여주고 있죠. 아르제가 오래되지 않은 애들은 초록색인데 노란 빛감을 보여주고 가운데는 지금 다 분홍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더 노랗고 더 분홍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 보여주는 아르제이고요. 이 아이는 물론 자연군생입니다. 최하 5도 이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상당히 커요. 직경이 한 15cm 정도 되는 아주 풍성한 아이 되겠습니다. 아르제였습니다. 리얼 레드입니다. 흥분해갖고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올 뻔했어요. 리얼 레드인데요. 리얼 레드는 뭐 그렇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빨간색이 너무너무 예뻐요. 빨간색이 그냥 일반 빨간색, 그 파이어 레시아처럼 그렇게 막 블런 색깔이 아니라 그 약간 자줏빛의 빨간색이 그렇게 도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고요. 입장이 아주 오동통통 해갖고 저 통통한 거 좋아하잖아요. 아주 오동통통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엽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좀 오래됐다는 거, 오래됐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하엽이 좀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제거를 못해서 보내드리고, 보시면 3두도 있고 막 4두도 있고 막 그래요. 두수가 많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3두 이상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리얼 레드였습니다. 색상이 또 아주 오묘하지 않나요? 블랙펄이에요. 블랙펄. 옛날에 까망이 까망이 했는데 까망이라는 것보다는 짙은 보라색. 짙은 보라색, 짙은 퍼플색이 나는 블랙펄입니다. 지금 요건 다 자연군생이고 2두로 되어 있어요. 2두로 되어 있고 크기는 5.5cm 포트고 5cm 포트고 그래요. 그래서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 크지 않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 잠깐 보셨다가 꽃을 제거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블랙펄이었습니다. 아우, 핑크색 꼭지점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네마저입니다. 5cm 포트에 있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목대이시 크는 아이예요. 약간 미인류에 속하는 아이죠.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나무처럼 이렇게 깜찍하게 크는 레마조였습니다. 레마조. 새빨갛게 물이 들어 아주 매력적인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자연군생이고요. 저는 드라큘라를 3두 이상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철화가 있습니다. 철화 지난번에 없어서 못 보내드렸는데 철화에 쌩얼이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들로 보내드릴 건데요. 어떤 아이들은 이런 형태로 철화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런 형태로 철화가 되어 있습니다. 랜덤 발송합니다. 랜덤 발송하고 이 아이는 직경이 한 7cm 정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철화를 원하시면 철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철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라큘라였습니다. 다마마와 함께 즐거운 다육생활 하세요.